이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션 익스포드라고 하는 말은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 선교를 더 알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에 많은 주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로 가면 선교사들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주는데 주재원들하고 너무 친해지지 말라. 유학생들에게 당신이 선교사인 것을 알리지 말라 하는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는 조금 그때만 해도 1999년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보안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잘 알리면 안 되는 때죠. 그런데 주재원에게, 주재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선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마인드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다 알리고 나면 한인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인사회가 알면 중국 사람들도 공안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선교사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담임 목사님 안 볼 때 노세, 노세 노세, 담임 목사님 안 볼 때 노세. 신앙생활을 담임 목사님 보면 잘하고,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 우리 젊은이 예배 담당 목사님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한국에서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유학생으로 와도, 여러분 하루를 와도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디오피아의 사람 네시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디오피아 사람은 2000년 동안 그때 빌립이 전해줬던 복음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회용 컵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다니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별히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선교지에 가보면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집되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미션 익스포저라는 책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누구든지 참여해서 듣기만 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유학생으로 가든지 주재원으로 가든지 그 사람 하나님이 여행자로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책으로 편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주간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 좋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또 다음번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션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동력적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섯 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하단의 책임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이 역사를 통하여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서 오늘날에는 우리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것이 중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은 오늘날에 놀랍게도 전 세계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며, 3분의 2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지만 3분의 1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전파하기 위하여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이 복음을 가장 듣지 못한 곳에 우리가 전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선교는 우리들 혼자서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는 바울처럼 뛰어나고 훌륭한 한두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선교의 가장 핵심도 바울이나 아니면 바나바나 베드로나 이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동력함으로 선교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재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공직으로 움직여서 어릴 때 출장을 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유학을 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가서 그 나라의 다른 문화권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회를 줬지만 놀다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나누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동력할 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우리 미션 익스포스에서는 정의하느냐 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세계 복음화의 가업을 완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삶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은 자기의 현장이 대사로, 우리나라의 대사로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재원으로 큰 대기업에서 파견 보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유학을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세계를 품고 있어요. 이 세계 속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에 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슴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와 있는 이 교회당도 바로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교회당이 세워졌고, 이곳에 와서 이 한국 땅을 이만큼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1882년에 미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나 중국보다도 어떤 면에서 근대적인 수호 조약은 미국하고 맺게 됩니다.
신미양류라고 하는 한 사건을 제너럴 셰어먼호가 파괴되어지면서 갖게 되었던 수호조약입니다. 그러면서 1882년도에 이런 수호조약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83년에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호조약은 우리 한국을 하나의 법적인 국가로서 인정해서 맺어진 것이고, 그리고 공사를 파견한 그것에 대한 답사로서 우리가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절단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빙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하여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해서 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다 20대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3살이 이 외교 사절단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에릭을 닮은, 에릭이라고 아는 분들이 있나요? 예, 민영익 대감입니다. 이분은 민비의 사촌으로서, 그죠? 정권 대신으로 23살에, 이분보다 5살 많은 28살 영의정의 아들인 홍영식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20대의 젊은이들이 미국을 가게 됩니다. 몇 년도에? 1883년도에. 미국 지금도 안 가본 사람들 있죠? 손 안 들어도 돼요. 1883년도에 미국을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청바지를 입고 갔느냐? 아니면은 다른 그들의 옷을 갈아입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일본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이 미국을 횡단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883년도에 미국은 이렇게 철도를 거의 모든 저 그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다 철도를 놓게 됩니다. 15일 동안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까지.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세계에 관심이 없구나. 샌프란시스코가 어디 붙었는지, 뉴욕과 워싱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좀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세계로 보내실 것이고 세계의 문화 속에 우리를 두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편하도록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실 것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만 지금 아멘하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절단이 가는 것이 신문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09월 3일날 출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가지고 9월 18일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미국 대통령이 호텔방에 딱 들어오자 우리 그 뭡니까 대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창으로 이루어진 모자를 쓴 사람들이 큰 도포를 입고는 앉아가 근엄하게 며칠째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하죠.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둔다고? 뭐를 쓴게 세계? 보고마 그저 유한선 과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는 것을 무슨 순위에 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하니까 여기서 폭력이 영어가 중국어로, 중국어가 한국말로 막 바꿔가지고 막 세계국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야기를 풀어보니 결론이 뭐예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여기에는 이전에 선교사가 왔는데 양아치기라고 하면 절부산에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 말을 듣자 이 가오스 목사님이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이, 하나님 선교사 한 명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독교 대학을 선배고 지금까지 돈을 모았고 내가 이것을 해봤지만 그것보다 우선에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합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조선에 대하여 알렸던 사람. 그러면서 이 극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감리교, 다 감리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별로 감리교 관심 없으시겠지만, 유명한 아주 그런 곳입니다. 이 감리교의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극동 지역에 책임을 하고 있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일부 옆에 있는데 당신이 한번 가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지금 수교가 맺어졌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류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김홍군과 연결이 되어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와, 뜻이 있으면 길이 있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딱 만났는데 고종 황제가 황제에게 김홍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일본에서 있었을 때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콜레라로 죽어갔는데 서양에서 왔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콜레라를 막으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 조선에도 우리 미국에다 요청해서 의사들을 보내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황제폐하 그의 서구에 선진화되어진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알립니다. 조선에서 황제께서 요청하셨다.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모십시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모셔서 우리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에서 온 사람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스크랜턴 의사 선생님과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오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크랜턴 여사가 오셔서 51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이 스크랜턴 여사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시죠? 뭐 하셨어요? 할머니가 아들 따라왔어요. 뭐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50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20살짜리가 세계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드디어 문이 열린 것이 교육의 신교육의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 교육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김한남 박사 같은 분이 교육계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자로서 여자 의사가 되는, 그죠? 그것은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유학을 간 마테스트라고 하는 자매님이 우리나라 여자 의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정동, 그죠? 남대문교회,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이 조선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가장 중심에 서서 첫 번째 역사를 해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가오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냥 한 여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지만, 박 에스더라고 하는 김정동이라고 하는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은 없는 여자 의사가 되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떤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그런 걸 저희가 믿지 않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으리요? 전파자가 어찌 없이 어찌 듣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전파해 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25 사람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떨 때에는 리비아로 보내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저 모로코로 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카자흐스탄으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타지스탄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영국에 보냈는데 그 영국에 보니까 옆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태국에 여행을 하는데 제 옆에 여행객들로 옆에 와서
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중동에서 온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과 앉아서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앉아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파는 내가 없이 어찌 듣게 된다. 주님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금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읽을 것이고 자고 있는 사람은 못 읽겠죠. 자, 15절 시작.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어. 보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본때 선교의 동력에서 누가 보내는 자였어요? 이 조선에 여기 정동교회가 세워지도록 아크텔레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오츠 목사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유성들밖에 방문하지 않았고 여기 선교사를 오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유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아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렸고 자기가 편지를 드릴 수 있는 대로 편지를 써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하며 보내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보내는 자의 만우의 그 사람이 아벤젤러였고 스크랜턴 여사였던 것입니다. 스크랜턴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게스와 같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전파하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제게 세계 선교에 오늘 우리 책에 보면 미션 익스포저에서는 다섯 가지의 역할이 우리는 세계 이 선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첫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 첫 번째는 선교 후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동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조선이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맥클레이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전역을 돌면서 드디어 조선 땅에서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영어 선생님 영어 하는 사람 몇 명은 영어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하실까요? 미국에 영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리에 있는 불안자들도 다 영어 쓰더라고요. 뉴욕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거기서 앉아서 노는 그 뭡니까? 거지들도 다 영어 써요. 유창하게 보세요. 아무튼 놀랐어요.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갈까요? 세계를 품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동력에 이 복음이 들리지 않은 곳을 전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맥클레이가 그것을 외치기 시작할 때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존 헤롱과 같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에 교수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의과 교수님의 딸과 결혼할 예정으로 있었던 존 헤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동원 선교사인 바로 맥클레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로서 제주머니 알레 선교사 다음으로 이 제주머니를 이끌어가고 그러다가 이곳에서 병이 들려서 3년 만에 죽게 되죠. 그래서 처음 세워진 무덤이 양아진의 좋은 해로 때문에 무덤이 세워집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바로 후원 선교사, 동원 선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맞아서 함께 환대해주며 돌봐주며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단체에도 보면 이러한 선교사들을 돕는 간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집사님들, 근사님들이 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환대하는 선교사입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웰컴해줍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에는 기도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쉽지 않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도행을 하시고 우리 미션 익스포즈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성경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면 너무 쉬운데 일본이라도 왠지 뭔가 부담스러워. 마음이 일본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SBS에 있는 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그 말씀은 그냥 꾸불꾸불한 병과 같은, 너의 하나가 같은 일본에 대한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게 확 부어집니다. 우리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죠? 뭐, 온 땅을 사랑하시며 일본을 긍휼히 여기시며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저기 주시는데, 일본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꾸불꾸불한 뱀이 잡혀있는 일본 땅을 생각나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평생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해 본 적 처음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열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는 현장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만 이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나는 보내는 자는 할 텐데 나는 나가는 자는 안 할 거야. 무슨 소리?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나는 신포불이, 나는 국내용이에요. 주님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왜 국내용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1993년도 1인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네팔 선교하시죠? 예, 그런데 뭐 제가 그때 맡았던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선교하도록 전략 수업을 드렸어요. 저 네팔에서 노동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때만 해도 1993년도만 해도 몇 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네. 손절락은 안 할게요. 근데 93년도에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노동자로 왔는데 그 친구가 인천에서 노동자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대.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나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영어로 해야 되는지. 영어도 한국에만 살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막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가 영어로 할까요? 네팔말로 할까요? 이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영어 다 까먹었어요. 예. 한국말로 해. 한국에 와서 김해에 그 친구가 살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구원에 합심을 하죠. 자, 이게 나가는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뭐하는 선교사예요? 이거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이제는 그걸 나눌 수가 없는 때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때는 보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남들을 보내는 사람으로 구원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며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죠?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복음 정말 듣기 어려운 사람들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한국 사람이 좋아 이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아시죠?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만나서 절대로 말려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남성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의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만날 때 혹시라도 그게 관계되어서 쓸데없는 짓이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보셔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받고 여러분 친구가 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몇 번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그 친구하고 구원의 하심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우리 YM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속한 단체와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홍콩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노동자로 돈을 벌러 왔던 친구가 그곳에서 사역자가 됐고 280명의 사역자 중에 대표가 되어있는 저는 그 해에 2009년도에 대표로서 임명을 받았어요. 저보다 먼저 그곳에서 그런 역사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신 일을 그냥 하기만 해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내는 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상급이 있고 보내는 자는 별 상급이 없으리라고 오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상 34장에 18절부터 24절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인들이 같이 인배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 쳐들어 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다른 것들은 내려두고 우리가 달려가자. 그래가지고 한쪽 사람들은 물건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 사람들은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막 그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나쁜 불량들 같은 사람들도 안 있잖아요. 아! 다윗! 저기 앉아서 땡땡 놀았던 저놈들한테는 우리 이거 주지 맙시다. 물건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가슴이나 돌려 돌아왔으니까 이 돌려주고 여기 왔던 전리품들은 우리가에 나가서 고생한 사람들만 나눠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그 얻은 물건을 담군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대중들에게 주라. 미디안과 싸워서 얻었던 전리품도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나갔던 자와 그리고 그곳에 보내는 자에게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내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전파하는 자가 더 받고 그저 보내는 자가 덜 받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는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아니요 나는 무조건 보내는 자가 날 거예요. 나는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 혹시 보내시면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르고 미친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안 가겠다는 사람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따른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력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보내는 신자가 됐을 때에는 그것을 순종하십니다. 나가고 싶어도 저같이 20년 넘도록 기도해도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나가기 싫어도 하나님 보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쫓아서 나갔다가 돌아왔다 얼마든지 유학생으로도 수제원으로도 하나님이 다양한 행태로 이제는 남아있는 선교지는요 선교사로 딱 지금적인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보내시느냐 여러분 유학생으로 막 보내시고 여러분을 시집을 보내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사로 우리 아주 놀라운 그 영사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서기관으로 자기는 어디를 지원하느냐 문제는 무슬림권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슬림권에 가면 자기는 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이고 이 무슬림권에서 자기 친구가 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3년 자기
자기가 있는 것만에 다 세우지 못하니까 인연은 뭐예요? 휴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현재 이 지도자가 될 때까지 키워주고 5년간 사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야, 너 맨날 그렇게 휴직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강등을 시키거나 그럴 줄 알아요. 또 진급을 시키면 또 할렐루야 또 어디로 이슬람들을 보내주시네. 이야, 놀라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바로 승부의 동력자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짧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45분에 마치기로 했어요. 원래 3시간짜리인데 반으로 줄여서 1시간 반만 하려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내를 조금 더 배우신다 생각하시고,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목사님은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예,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보내는 자들로서 우리는 재정에 대하여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을 받을 때에 당장 많은 돈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100분의 1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10분의 1을 시작하신 분은 괜찮아요. 11조도 11조지만 성경금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이번에 전도에 갈 때 헌금하시는 일을,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성교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여러분 재정을 내는 일은 굉장히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사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 번째, 보내는 자로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편지나 카드나 선교사 가족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 제일 효과를 바라는 선교 파송받고 1년이 지나면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파송받고 1년이 되는 거냐면 영업 자기 나라 뭐예요? 현지의 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현지인인 것도 아니고 선교사인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격려의 편지 내지는 그죠? 여러분이 듣기에 너무 좋았던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영화 꼭 그런 거 목사님 설교만 보내주시면 신나합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선교사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감동이 있었던 책들 그죠? 그 신앙성적은 당연히 좋고 아니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교사들은 맨날 그것만 읽고 있는 거 아니라 그런 편지나 선물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나 옷이나 컴퓨터나 차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한 내가 내 젊음의 시간 중에서 외국의 경험을 해보면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내가 한 6개월, 1년 섬기고 싶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팔, 여러분 가기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하죠. 인도, 이런 지역에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모여주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그에게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한국어 책 같이 읽고 한국말 못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그저 그 친구 사투리도 괜찮아. 괜찮아. 뭐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거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선교의 동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관심을 또 교회에서 있는 청년부가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일도 굉장히 보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동력이라는 게 뭘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자녀들하고 연결이 되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연락합니다. 갔을 때는 막 지나치고 이런 걸로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하는 짓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더블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연락해주며 어떤 생각을 하면 선교사 자녀들도 기본이 2개국, 3개국, 5개국까지 합니다. 이런 애들이 제대로 이 조국에 대해서 마음만 가지고 이 조국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은요, 원래부터 이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언어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과 북한에 다 이 전문가들 선교사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하러 왔던 사람들, 우리나라 말하는 코이카 같이, 그저 봉사하러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대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저 전라도 지역에, 그죠? 그 자원봉사자로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런 일들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도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 동원가입니다. 선교 동원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서 세계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 소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미 수문조약이 맺어지자마자 젊은이들 모이는 대학생들 모임에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 기도 모임에서 오래된 조선이라는 나라,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미국하고 수문조약이 맺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선교 기부금과 기부에 가서 물어보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누가 갔습니까? 왜 예전에 정보를 들은 적이 있었든 한번 누군가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뭐라고 말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조선은 선교할 때가 아닌가 봐요 하고 그냥 이야기 끝내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도 없다면 왜 너는 가려고 하지 않냐? 왜 인도를 가려고 하냐? 아무도 없고 가야 하는 곳은 왜 가려고 하지 않냐? 그 한마디에 언더우드가 지금 딱 지금까지 인도 말 힌디어 배우는 것 전부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여행을 갔다 오시고 나면 반드시 다섯 사람 이상에게 알리세요. 그게 동원가예요. 특별한 동원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갔다 왔던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대하여 알리세요. 저는 제가 전도여행 갔다 왔던 지역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은 다섯 명 이상에게는 반드시 알리려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분 전도여행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또 아무 손 안 들어. 예, 우리 목사님과 손 들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듣기를 한 50명이라고 들었는데, 예. 여러분, 그러면 꼭 좀 알리세요. 이런 것이 바로 선교의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의 동원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정보에 대하여서 선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으키고 동원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선교의 동력에서 손대접하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갖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개발할 외국인들, 이제는 노동자 수준이 아니에요. 엘리트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리트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관계해주며 이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우즈베키스탄, 보금 선교사 다 추방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3,965명. 그리고 이들끼리는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웰컴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만 해도 친구가 되어주셔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 이제 7월 4일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가는 선교사로서 먼저 나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단기로라도 쓰시겠다. 6개월 좋습니다. 그러나 1년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한 문화권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1년이 되면 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이 제일 심하게가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1년이지 말고 아래에 있으면 2년 정도를 계획하십시오. 2년 정도를 계획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유익한 선교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니면 아예 6개월 정도 경험하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선교지로 가려고 할 때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하기 바빠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에게 바빠서 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왜 진짜 기도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되는 문제가 영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하시는 부분은 꾸준히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왜 구원의 부분을 타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문화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이번에 있는 비전트립이나 정탐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문화에 대한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유학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건 타문화에 대해 배우시는 거예요. 유학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신기하게 공부가 뭐냐면 다른 문화권에 가는 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셔도 아이를 유학 보내시면 타문화에 대한 걸 배우셔야 돼요. 타문화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지어는 쇼크를 받습니다. 그 쇼크를 받으면 당연한 말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타문화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화권에 이번에 전도에 가듯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 세계 어디를 보려고 그 문화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 나는요 입이 좀 짧아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런 사람도 공항에서 집단으로 쓰셔서 원하시는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입에다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천입니다 내 입도 세계적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비도 세계적이 되게 해주세요 물 먹어도 배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순진하게 몇 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어떨 때 우리 집 사람 다 입이 짧아요 그랬는데 세계 나가면 머리가 맛있는지 몰라. 뭐든지 이 향내가 너무 독한데 그래요? 괜찮은데? 야 제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계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타문화에 대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타문화권에 들어가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다른 문화권에 가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좀 살펴주시겠어요? 그게 지금 자동 잠깐이가 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서 성교의 동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중요한 동력은 뭐냐면 세 가지의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와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계로 가셨을 때에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팀이 자꾸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있는 그 선교사의 사역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현장을 일으키고 그들을 격려하여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교회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선교단체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그런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단체가 협력해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나가는 선교사는 이래서 여러분이 선교단체와 또 교단의 선교부와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나의 역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 선교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동원 선교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한
담대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보면서 나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시는 일 하셔야 가슴 중에 나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를 꿈을 그리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장소도 어떻게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성교는 뛰어난 영웅 한두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한 명의 선교사가 선교를 끝낼 수 없어요. 동력해야 돼.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의 중요한 우리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와 그죠? 그 다음에 선교사와 선교단체 이들이 서로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선교사역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비전을 세우고 기도로 지원하고 재정으로 지원하고 선교 후보생들을 만들고 안식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게 하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가고 지역개발을 하며 제자훈련을 해나가며 선교단체는 사역을 관리하고 멤버 피어 위기관리 이런 일에서 함께 진행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10분 동안 제가 중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교의 동력은 또한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의 선교사의 총체적인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한 나라가 문을 열 때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을 열 때에도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역개발과 구제라고 하는 사회의 영역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시작은 이와 같이 사회사업의 영역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이죠. 사회사업. 그래서 이 사회사업이 우리가 해나가는 선교에서 많은 경우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은 이런 사회사업을 속하는 것이죠. 자, 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전파되려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있나요? 그게 기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뭡니까? 백문이 필요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집에 돌아오면요 눈은 아마 아프게 눈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갖고 온 시민이 1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한 번 갔다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그 나라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영적인 그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제 집이 왜 할머니로부터 3년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게 되느냐? 저 외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시름시름한 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공을 들여봐도 그저 뭐 적을 쳐봐도 뭘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산자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능력 있는 신이 있다더라. 야수신에게 가봐라. 그 야수가 뭐냐면 그때 야수교라고 했어요. 야수교 교회로 가요. 그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 할머니의 뭐예요?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 그러면서 뭐예요? 능력되겠는 거죠. 이전까지는 전쟁이를 찾아가고 우리 알죠? 단골이란 말이 어디가 단골집이 어디가 단골집이에요? 무당집은 단골집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아파도 사주단자를 받아도 뭘 해도 다 무당을 찾아가고 그게 단골집이었어요. 근데 그 단골집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뭐예요? 더 능력이 있는 예수교가 예수님이 있다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총체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동력을 자꾸만 목사와 선교사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교육과도 가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과가 가서 그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치유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되도록 무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다가갈 수 있구나. 여러분 21세기는 여러분이 지금과 가지신 여러분이 가지신 그 일로 어느 곳에든지 세계를 품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아멘. 유학을 가셔도 주재원으로 가셔도 여러분이 직장에 소속되어 가족주부로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것이며 또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체 선교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종체적인 선교는 여러분 화살표가 두 개로 나눠요.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영적인 필요나 복음 전도나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학교, 병원, 보험, 구제 등 이 중요한 지역사회 개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동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만화에 보면 수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 추워. 저 너무 추워한다. 그치? 스누피야 우리가 가서 좀 말해주자. 야 힘을 내. 힘을 내라. 그리고 그냥 갑니다. 스누피를 그죠? 좀 비가 눈이 비만큼 춥지 않은 곳으로 옮겨줄 생각이나 뭔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하나님의 사랑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왜요?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앞에 젊은 선교사님은 은동도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뭐 하려고 왔냐 교회 개척하려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뭐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하고 너무 많이 의료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도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회, 정체적인 사회가 되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들도 바로 이제는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의 모든 만난 복음이 없는 곳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죠? 보니까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는 98%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무슬림, 힌두교, 불교도를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에 가서 어마어마한 곳이면 아이들의 죽는 유아 사망률이 반대 반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약 한 100명이 죽어가는 데가 이것만 바꿔줘도 20명으로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 물만 끓여먹게 하거나 물만 오염되지 않은 물이 되도록 우물을 다진다거나 그죠? 물을 그를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예방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소외된 여성들도 우리가 숨겨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세계 여성들이 80세 이상 세계 인구의 95%가 여성입니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70%가 여성입니다. 전 세계 낙수의 인구의 1%가 여성입니다. 약자라는 것이죠. 유엔에 가입되어진 191개국 중에 여성 지도자는 12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요새 우리나라도 여성 지도자입니다. 아, 저도 딸이 두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외된 여성들, 이렇게 명예 살인이라든지 분신 자살이라든지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 바로 이 온몸에 그죠? 너 그 남자도 이야기하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기름을 끼워줘가지고 태워버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런 여성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다가가고 고통 가운데 자연재해나 전쟁이 있는 사람 파키스탄의 지진이나 인도 쓰나미나 인도네시아 쓰나미나 팔레스타인의 분쟁지역이나 이라크의 전쟁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다가가서 지역을 개발해 줄 필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에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개발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또한 여기에서 진정한 지역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보금전도와 개발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교회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함으로 그 지역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일으켜줄 때에야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총체적인 접근을 해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중심의 가난한 지역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개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자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문화의 파괴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 그들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노래라든지 그들의 옷이라든지 그들의 습관이라든지 것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개발했을 때에도 자꾸 외국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특별히 이 광주에 갔을 때입니다. 광주에 갔었을 때 성교로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머릿돌을 데리고 우리 여기도 지금 뒤에 제 머릿돌처럼 있잖아요. 그 머릿돌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김 아무개가 아무 몇 자를 김 밤 누구누구가 돈 얼마를 누구누구가 며칠을 와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머릿돌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누가 있는가? 그 성도들의 이름이 다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캐나다에 무슨 교회가 뭐 했나 그리고 또 한국 사람 몇 명이 자꾸 나오는 이름이 자꾸 나와 많은 경우에 자꾸 외부 자원이 외부인들이 다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전국도 무슨 교회 이렇게 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가 되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자원을 주셨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때 바로 올바른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력적 관점을 나누면서 선교를 몇 명의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는 21세기 선교는 우리 모두가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의 현장에서 난 죽은데요? 그러면 꼭 꽃이 날 수 있고요. 요리에 대하여서 모임을 가지면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 왜? 사람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결과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선교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나는 보내는 자만 될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떨 때에는 너는 전파하는 자야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내는 자가 돼서 오늘 우리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마음에 품으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죠? 실제를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